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저번에 실패한 노안개미도 잡을 겸 개미 채집을 좀 나왔는데요, 이게 자연에서 어떤 개미가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와, 여기도 진짜 개미가 많은데요. 사실 개미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개미는 진짜 초보인데 한번 자연의 개미들을 열심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개미가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송충이, 나방애벌레 종류 같습니다. 뭔가 살짝 저런 곳은 지금 어두워서 좀 무서울 것 같고, 여기 주변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이제 한수 종류가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보면은 이렇게 짝짓기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 와, 여기 위에 지금 개미가 무언가를 하고 있네요. 먹이를 나눠주고 있나?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와, 여러분 돌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개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많아요. 일단 배 쪽이 좀 검은색이고 되게 엄청 5mm 이하로 엄청 작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돌을 드니까 엄청나게 분주해 애벌레 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와. 여러분 이거 실화인가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개미가 이렇게 많습니다. 야,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군체를 제가 건드린 것 같은데요? 군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게 다 개미예요 여러분. 이야, 미쳤다 이거. 와, 저 아래까지 죄다 개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퀴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막 날파리나 그런 것 같은데 죄다 개미예요. 개미 진짜 신기하다 이거. 땅마마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지금. 무슨 개미 수가 미쳤습니다 진짜. 야,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와,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손 넣었다가 진짜 손 넣었다가 진짜 손이 아작나겠는데요 여러분? 손이 무슨 막 진짜 1분 안에 분해될 것 같아요. 와씨,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다큐에서 막 보던 그런 장면들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줄 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줄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 와, 이쪽으로 다 몰리네. 살짝 이제 어두운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개미를 한번 자연에서 관찰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여왕개는 못 봤지만 이렇게 엄청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완전 좋았습니다. 야, 이 친구들 진짜 오씨,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무슨.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꼭 여왕개미 그리고 세팅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이건 다시 덮어줘야겠다. 어떻게 만져.